안녕하세요, 스티븐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한국 사람이라면 어떻게 유창하게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을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영어를 잘하고 싶은 몇몇 한국 분들에게 왜 영어로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어 공부를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다 합쳐서. 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한 16년? 한 17년? 예. 정도. 10년 넘었죠. 계속 학원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학교에서부터 공부한 걸 치면 6년 했겠죠? 7년? 6년 지금 영어 공부한 거,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학교에서 배운 게 6년이고 6년 중에 5년 잤어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예. 까지는 배웠어요. 그 다음엔 또 뭐 있어요? 엔티도 있나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제가 배운 영어는 어디까지나 읽고 문제를 풀기 위한 영어지 실제로 제가 영어를 배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듣는 거랑 예를 들어서 뭐 말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한가요? 듣는 건 조금 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듣지는 못하고 그냥 단어 단어? 말하기는요? 말하기는 네 약간 이렇게 감탄사만 어떤? 저희 나라 영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스피킹이나 리슨이 거의 없어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더 수능에서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그걸 가르치거든요. 영어 울렁증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뭔가요? 외국인이 다가와서 뭘 물어봤을 때 숨고 싶고 막 이렇게 돼요.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리고. 아 진짜요? 네, 괜히 막 진땀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글쎄요, 아마 좀 창피해서 그러지 않을까?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니까 네. 자신이 없는 거죠. 괜히 못하는 게 걸리면 좀 창피하고 이러니까. 아, 그러니까 주변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잘 못 따라갔다든지 너 좀 공부 좀 해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을 때부터 아마 좀 언어의 장벽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좀 소심해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실제로 외국인과 대화를 딱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일단 벌써부터 떨리네요. 생각만 해도 긴장이 너무 되는데요. 네, 이번 기회에 네. 그냥 한번 그런 울렁증을 좀 없애려고 도전을 해보는 건 어때요? 그런 기회가 생기면 좋죠. 저희가 이제 스폰을 받은 아이토키라는 이 언어 교육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영어 선생님 하나 섭외했어요. 영국에 사시는 영남자 그분한테 지금 실시간 개인 레슨을 받아본 거예요. 정말요? 예. 잘 알아들을 수 있겠죠? 인간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잘 듣네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very good, thank you. Pleasur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Do you know my name? No. What is your name? Yeah. My name is Charlie.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Is this your first time speaking? Yeah, first time. With an English person? First time. Okay. Your English is good. No. How much do you know about the UK? Very little. I'm not sure. Accent. Accent? Yeah. Okay. Water? Can you tell me English accent in UK? Two different American English? British would say, oh my god. But Americans would say, oh my god. Oh my god. I'm going to ask you about dating. I hope that you don't mind. Where is the best place in Seoul to take a date? Do you understand? Room? Room? When you say a room, do you mean bedroom? Multi-room. Can you tell me
about the queen? What would you like to know about her? How old is she? I think she's 132. Actually, you don't know her. I don't know how old she is. What is your favorite dish? 좋아하는 favorite 거? Food? Chicken. With yeah. anything or just chicken? Chicken and beer. What's a multi room? Multi room is game. Sing. Is this karaoke? Yeah. So, are you good at karaoke? Would you be able to show me how good you are? Could you sing for me? 어머나. The world is pleasant living. Anywhere you go, you can feel my gentle love. What are you good at? 아, 춤이요? Dancing. Really? Dancing. Yeah, yeah. Can you show me a dance? 뭐라고? 보여달래요. 보여달라고요? 아, 뮤직 너 없어서. 뭐야? All right. So, thank you very much for meeting me today. Thank you for singing to me. You have a beautiful voice. Oh, thank you. UK fighting. The UK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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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for now. Thank you. Take care. 약간 유체이탈한 기분이랄까? 아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좋네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만 하는 제스처? 아 이거요? 이거요? 예, 아 예. 오. 파이팅이라고 아시죠? 그거는 콩글리시인지. 아 그래요? 몰랐어요? 네 처음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대화를 한 적이 없는데 조금은 도전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영어는 하나의 언어일 뿐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언어란 발음이 어떻든 억양이 어떻든 그냥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이토키 레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디스크립션 링크를 통해 1만원 상당의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70여 개국의 언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